브라질 상파울루에 자리한 오리엔타오 시장. 각종 의류 제품부터 귀금속, 전자 제품까지 없는 게 없어 상파울루 시민들이 즐겨 찾는 종합시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이 시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상인들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입니다. Hoje tem bem mais de 10.000 pessoas, comerciantes chineses. 이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쥬 위닝 씨. 가게를 인수한 지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온 조카들까지 바로 앞 신발 가게를 인수해 가족들 1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Trabalha na rua, mas não é tão bom assim. Agora já tenho dez anos aqui, já tenho minhas lojas aqui e fica lá, calma. Agora não tem mais dificuldade nada. 원래 이 지역은 아랍계 상인들이 원단을 위주로 판매하던 국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모여들어 가게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Eu posso, não tenho nada contra nenhuma. Brasil é um lugar que traz todos, não tem preconceito de nenhuma raça, cor, nada. Eu acho uma boa trazer sim pra eles. Só que eu acho que eles estão vindo, o chinês está vindo muito pra cá. 그동안 브라질에서 동양인의 대명사는 자포네스, 즉 일본인이었습니다. 브라질에 아직 차이나타운이 없지만 일본인 거리는 그 역사가 깊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리베르다지 지하철역 앞에는 재래시장이 열립니다. 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리드하는 상인들은 단연 일본 이민자들입니다. 국화빵을 쉴 새 없이 굽고 있는 이민 3세 실지아 씨 가족. 아들, 딸은 물론 이모부, 조카까지 모두 나와 4대가 함께 이 시장의 명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Nós temos desde o início começou com meu avô há 35 anos mais ou menos. Na verdade foi quando começou com o cultural para divulgar um produto japonês. Agora virou um negócio, né? 일본의 브라질 이민 역사는 100년이 넘습니다. 이민자 수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1908년 처음 브라질 땅을 밟은 이래 일본인들은 아마존을 개간하고 야채, 과일 재배 등 농업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상거래에서도 브라질 사람들의 전적인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Não passava o mundo no dinheiro. 그러나 일본 이민 사회는 6세대까지 이어지면서 브라질에 동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식 기적을 팔고 있는 끼토 할아버지도, 30년간 야끼소바를 팔아온 때로 할머니도 이 가게를 언제까지 이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Ele já fez a profissão dele, né? Ele já está quase 10 anos na carreira dele e já está trabalhando nisso, né? 반면에 리베르다 지역 주변에는 중국 음식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동성에서 온 가족이 브라질로 왔다는 이 식당 주인은 최근 몇 년 사이 주변에 40여 개의 중국 음식점이 새로 생겼다고 입금합니다. 지난해 5월 룰라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브라질 유전 개발을 위해 100억 달러 차관을 약속했고 브라질 내 자동차 공장 설립과 인공위성의 공동 개발에도 합의하는 등 두 나라의 관계는 최근 들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외곽에 위치한 오토바이 생산업체 카진스키사. 이 회사는 작년 5월 룰라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 50대 50의 양국 합작 투자로 세워졌습니다. Este ano a previsão nossa para esse ano é de 40.000 motos. Quer dizer, então nós estamos aumentando mais de 5 vezes o que a Kazinski fez no ano anterior. 그동안 브라질 오토바이 시장은 홈다, 야마하 등 일본 회사들이 90% 이상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제 부품들을 싸게 수입해 가격을 낮추면서 출범 1년 만에 시장 판도를 흔들 만큼 성공 사례로 부각된 것입니다. Mas também eu acho que existe um grande interesse da China de poder estabelecer no Brasil um polo, uma fábrica para atendimento do mercado americano como um todo, não só o do Brasil. 일본인 상가인 리베르다지 시장의 경우도 이미 중국 제품이 80%가 넘는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한편 브라질의 중국 시장 최대 수출품은 원자재입니다. 중국은 철과 알루미늄 등 광물 자원과 대두, 옥수수 등 식량 자원을 대량으로 싹쓸이하다시피 수입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 자리 잡은 동물 수출회사 솔리디스. 중국 이민 2세인 차오 여사는 브라질에서 재배한 콩을 모두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수자원과 함께 세계 경작 가능 토지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은 향후 중국 10억 인구의 식량을 책임질 유일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2009년을 기점으로 브라질의 제1위 무역 상대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Estrangeiras, principalmente em dólar, é 10 vezes mais do que o Brasil. E o Brasil está precisando de investimentos, especialmente na área de infraestrutura. 올해 4월, 브라질에서는 브릭스 4개국 정상들의 두 번째 회담이 열립니다. 이를 계기로 브라질과 중국의 협력 관계는 더욱더 밀접해질 전망입니다. 세계는 지금 송재현입니다.